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자동차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면 심리가 이루어진 뒤에 결정 후 집행, 담보 제공 명령 후 결정 집행,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자동차 가압류는, 자, 자동차 가압류는요, 유체동산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으로는 유체동산이기는 합니다.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네,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유체동산이 맞는데, 그런데 가격이 꽤 나간단 말이죠. 자동차가 꽤 비싼 물건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등록 원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가 있어요. 예. 따라서 집행에서 중요한 부분은 유체동산은 기본적으로 집행관이 나가서 압류표를 그 물건에다가 부착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동차는 그러한 유체동산과 달리 등록 원부라는 그런 공적 장부가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자동차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은 특히 가압류의 집행은 등록 원부에 가압류라는 사실을 기입함으로써 가압류의 집행을 실행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가압류는 기본적으로 무슨 가압류와 동일하냐? 부동산 가압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가압류를 공부하시면서 비교 대상은 부동산 가압류와 한번 비교하시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압류는 예전에 어떻게 했지라고 상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강의하면서 부동산 가압류와 비교하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가압류할 때 신청서 작성을 하는 거죠. 부동산 가압류와 동일하다고 본다면 당사자는 채권자. 그 다음에 채무자만 있고요. 제3채무자는 없습니다.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신청 취지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부동산 가압류하고 비슷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청 이유 기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다른 가압류 똑같이 인지송달료를 신한은행에 납부를 하셔서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서에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신청서에 첨부. 자, 몇번 말씀드렸지만 인지송달료는 신한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은행 실무를 좀 아셔야 될게 인지송달료 납부 고지서를 법원에 있는 은행은 비치를 하고 있지만 법원 근처가 아닌 우리 동네에 있는 신한은행에서는 그런 일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비치 자체도 안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송달료를 법원에 직접 납부하고자 한다면 신한은행에서 직접 납부하고자 한다면 법원 근처에 있는 신한은행을 가셔야 됩니다. 법원 안에 있는 신한은행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자, 그다음에 제출할 때는 관할 법원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관할 법원에 이제 민사 신청과에 제출하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자, 똑같은 내용들이죠. 2억 원 이하는 카단. 2억 원 이상은 뭡니까, 여러분? 카합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하죠. 2억 원 이상이라는. 그리고 담당 재판부에 배당이 되고요. 배당이 되면 담당 재판부는 심리에 들어갑니다. 심리에 들어갈 때는 적식도 심리하고요. 실체 요건도 심리를 하는 거죠. 심리를 하는 거죠. 자, 자동차 가압류니까 피보전 권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돈. 네, 금전 채권이어야 되겠죠. 금전 채권이어야 될 것이다. 자, 그다음에 담보 제공 명령은 부동산 가압류와 비슷하게 청구 금액의 10% 정도의 담보 명령이 내려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금 담보를 원칙으로 하되 전액 보증보험 제출로 가름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실 겁니다.